다음은 우리 조예가 깊으신 석야 신웅순 박사님의 고우시조에 나타난 효호사상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가 고우시조에 나타난 효사상입니다. 거미가 이제 고우시조이고요. 연말에서 조선 후기 넓게 접근하는 이제 개화기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쓴 그 방법은 귀납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고시조를 고시조의 효 사상에 나타난 시조가 무엇인가부터 사례를 검토하고 이것을 요약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시조 집 1713년 숙종 39년인데요 아각스병이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시조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화 가곡집이 1109수가 수록되어 있고요. 다음에 1724년 영조 4년 청구영원이 약 한 580수, 그리고 1769년 영조 45년이죠 해동가요가 약 568수, 그리고 이제 1876년 고종 13년에 가곡을류가 856수, 그리고 1972년 그 신정한 교수의 그 교관 역대 시조 전서가 약 3335수, 그리고 1992년 박을수 교수님께서 조사한 한국 시조 대사전이 5492수가 됩니다. 약 한 5500수가 정도가 되죠. 이것은 개화기 시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우리나라 고시조가 5500여수가 됩니다. 우선 그것을 대상으로 효에 관한 시조 사례를 조사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고시조 고려 말에서 개화기까지 쓴 그 시조를 이제 다섯 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걸렸나요? 그 마지막까지 5권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시조를 뽑았었는데 약 한 500여 수를 제가 언급을 이렇게 해줬어요. 500여 수를 갖고 거기에서 효사상에 관련된 그런 시조를 봤더니 우리나라 고시조의 효사상 이 실린 그런 시조가 그리 많지 않은 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시조하면 효사상이라고 이렇게 충효사상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아, 이렇게 참 많지가 않구나. 다만 그 효에 관련된 그런 시조죠. 그게 불과 20수밖에 안 돼요. 이, 물론 이제, 오륜이나 뭐 충효, 뭐 우연이 뭐 이런 거에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깜짝 이렇게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시조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선에 들어가면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요. 효사상하면 무엇이, 효사상이 어떻게 사상으로 무엇이 정리되었는가 이런 구체성이 없어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1차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형식은 교훈으로서의 시조하고 자기 체험으로서의 시조 또 도리로서의 시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일단 해봤고요. 내용으로는 효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굉장히 고민을, 이쪽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분류를 할까 하다가, 고 여러 한 몇십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보은이라든지, 기원한다든지, 슬픔, 회한, 떳떳함, 공경, 당위성, 두려움, 이런 정도로 단수가 있었어요. 이 목적은, 효사상이 고시조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형식과 내용으로 그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 현 시대에 효를 재정립하고 효 잣대를 제시해 주는 데에 대한 어떤 자각과 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보면은 66쪽에 있죠. 고시조에 나타난 효시조, 주세궁, 각선장, 김상용의 오륜가가 있더라고요. 오륜가는 조선시대 그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를 그 계도하거나 국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로 지어진 그런 노래인데요. 효는 충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세궁의 오륜가는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지은 건데요. 여기서는 다만 그 부모 유신을 형제 우애로 바꿔서 이렇게 시조를 지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시조는 읽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각선장의 오륜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세궁의 오륜가가 있고 두 번째 각선장의 오륜가가 있습니다. 각선장의 이 오륜가는 어린아이를 위한 교육명 교재입니다. 어린아이. 주세궁 오륜가는 백성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각선장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명 교재인데요. 이 각선장의 시조를 살펴보면 효라는 것이 사실 관념적인 주제거든요. 그것을 은유로 형상화시킨 것이 다른 시조와는 굉장히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시조들은 이 몸이 죽어주고 이를 고쳐주고 상당히 직설적이죠. 또 다른 모든 것이 대부분이나 고시조들이 직설적인데 이것을 그 은유 형식으로 했던 것이 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박선장의 오륜에는 끝에 난이라는 걸 덧붙였는데요. 이 난은 노래의 끝을 뜻하는데 이것은 그 오륜의 필요성을 강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상용의 오륜가가 있는데요. 김상용의 오륜가 역시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김상용의 오륜가의 그 특징은 굉장히 그 몸을 하야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륜가 계열 중에서 교훈성이 가장 선명하게 표출된 그런 시조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주세궁 김상용의 오륜가는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박선장의 오륜가는 어린이라는 교육명 교재로 주세궁과 김상용의 오륜가는 상당히 그 직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박선장의 오륜가는 은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김상용의 오륜가는 오륜가 계획 중에서 가장 교훈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철의 훈민가인데요. 이 정철의 훈민가는 많이 알려져 있죠. 훈민가 16수인데, 첫 수에 두의 모자, 넷째 수에 자해, 마지막 수에 단 백자, 불, 두, 재, 이 세 수가 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백성을 교화시키고자 하지만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노래를 지을 점이 상당히 특색이 있어요. 정철의 원래 이 가사 시조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 박일러의 조웅시가 지금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가길로에 여기 어디에 있느냐면 관종 조원감이 보이나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69쪽에 있습니다. 이 조흥시가의 첫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건 육적 고사를 들어서 지었고요. 그래 조흥시가는 전부 다 네수인데 첫째 수는 육적 고사를 들어 지었고 둘째 수는 양지성 교가 셋째 수는 학발 상신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효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주세금의 오륜가, 박선장의 오륜가, 김상혁의 오륜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오륜가고요. 훈민가가 있습니다. 정철의 훈민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박일러의 조흥시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있고요. 나머지 기타 효시조가 있는데요. 기타 효시조에는 노진의 모부인 수행가라고 해서 노진 장수를 기원한 노진, 관포들을 도와 노래한 허정, 남원근, 김천택, 신원조, 박효광, 박효광 관포들을 도와 노래를 했고요. 역시 김진태, 익종은 효명세자,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이분이요. 효명세자 익종은 어머니 순원왕후의 진찬연의 인어를 바쳤는데, 진찬연은 왕이나 왕비가 육순, 칠순 때 행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리고 기타 이제 효시조가 있고, 이에 이제 충과 함께, 충과 효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목인데요. 기타 충효가 같은 시조에 같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권오문의 한거 18곡의 첫째 수, 날기설의 강호 부가의 아홉째 수 중 첫째 수, 김수장, 이런 데서 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시절이 있긴 했었는데, 또 뭐 윤선도의 경유여 같은 거 있긴 있었어요. 그거 몇 시절 제가 뺐습니다. 불량도 마늘 뿐더러 겹치는 것이 좀 있어서 빼도 무방했다고 생각해 빼도 논문을 썼는데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그 표를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을 75쪽에 지금 거기 나오미아라고 되어 있죠. 주세붕, 박선장, 김상영의 오륜가와 정철의 훈민가, 박일라의 조흥시가 등 면시조를 선택해보았고, 기타 노진, 윤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윤선도는 뺀 것을,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가 이걸 여기다 넣어버려서 빼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이 책을 참 상당히 많은 책을 썼는데, 항상 후회를 하는 게 책을 내보면 꼭 그 저기, 잘못된 오작한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이 책 쓰기도 참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 이걸 또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발견됐어요. 윤선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나타내면 76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효가 어떤 되게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과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자. 이것은 뭐 제 자의적인 정리지 특별히 어떤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교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거기 쭉 되어 있죠. 형식, 내용, 그리고 체험, 도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은, 강의, 뭐, 해안, 공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결론을 제가 맺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76쪽이, 보면은, 표가 나타내면 다음 주 왔다. 그 밑에 보세요. 고시조 20수인데요. 20수 중에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교훈에 관한 시조가 6수고요. 체험에 관한 시조가 10수.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도리에 관한 시조가 예수였어요. 그러면 교훈과 도리에 관한 시조는 대상이 어떤 일반 학생들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체험에 관한 시절은 내가 직접 체험한 그런 그 부모님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대상으로 본다면 시조가 간반이죠. 그 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시조가 간, 또 전부 그 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또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효 시조는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도 이해보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조는 전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에 이제 우러난 그런 시조들이거든요. 지금 현대 시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시조는 그것이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보은이 5수, 오래 사실한 그 기원이 4수, 굉장히 슬픔이 그런 부모님이 나왔던 그런 일찍 가슴에 대한 슬픔이 1수, 회한이 5수, 떳떳한 것이 1수, 공경이 1수, 강의가 9수, 두려움이 1수, 이렇게 분석되는데 상당히 작지요, 적지요, 이 수가. 좋은 것을 또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더 적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은하고 기원과 회한의 시조가 타 시조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것은 이 세 감정이 인간 그런 본연의 본능에 가깝기도 하지만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회와 그 시대의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효는 오륜의 제1의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겨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 덕목입니다. 효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인간에게 끝없는 그 화두를 이렇게 던져왔는데요. 참 조야한 그런 분석이긴 하지만 언급한 시조들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때 효에 대한 분석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고를 통해서 현 이 작금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학에서 4년간 기호편을 잡으셨던 석야 선생께서는 고시조 20수를 형식과 내용 면으로 나누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어서 고시조에 나타난 효사상에 대한 논평을 지리산문학관 관장이시며 국제팬 한국본부 결의시조진흥위원장이신 김윤승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 효문화의 전당 대전 뿌리공원 효월드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우리 한국시조협회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효시조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논평을 또 시조학의 대가이신 신흥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신 시조협회와 효문화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논평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고시조를 탐색하여 효사상을 지닌 시조를 골라내어 논리를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아들, 딸이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니 유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타고난 덕성일 것입니다. 그러니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효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효녀 지은과 효자 손수는 다 자기 집을 시사하여 양존사와 홍효사라는 절을 창건했으니 효행 보응서라와 사찰 연기서라도 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교의 효사상보다는 불교시대니까 신라 고려는 이제 불교시대니까 불교의 효사상이 더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조에 불교의 효사상이 반영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의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를 것도 없이 일체 유교의 효사상에 의한 효행설화가 생겨나고 효사상의 시조도 지어진 것입니다.
맹자 등문공상에 성인이 유우자사 사설로 위사도하여 교의 일륜하시니 부자유친이며 군신유이며 부부유빌이며 장유유세며 부모유신이라 라고 오륜을 설파하셨습니다. 맹자에는 보다시피 오륜이 부자유친 군신유이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선전기에 출간한 삼강행실도에는 삼강행실 효자도 충신도 열려도의 삼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륜 중에서 장유와 붕우의 이륜을 민간에 널리 가르치기 위하여 중종시대의 모제 김한국 선생이 이륜 행실도를 편찬 가능했습니다. 여기 이륜의 장유와 붕우에는 형제도에는 종족도, 그러니까는 종조, 종친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붕우도에는 사생도, 사제지 간의 의리를 또 첨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륜 중에 장유유서라는 것은 사회, 일반 사회에서의 연장자, 연소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제 우애가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시대에 이를 묶어 오륜 행실도가 발간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고시조의 오륜과에서 형제 우애를 강조한 것은 이륜 행실도에 바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륜 행실도를 바탕으로 오륜 행실 배경 시를 지은 이가 있으니 제가 살고 있는 지리산 함양 출신 일두 정혜천 선생의 13대 종손 개은 정재기 선생입니다. 개은 정재기 선생은 예안 현감일 때 도산서원 원장도 지냈고 함양 일두 고택의 대문 정문에 다섯 개의 충신과 효자 정문이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입니다. 1862년에 김태화라는 사람이 지은 오륜 배경시를 차원하여 이 오륜 행실 배경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효자형 30인, 충신형 20인, 열녀형 20인, 친애형 20인, 신의형 10인인데 대부분이 다 중국 사람이나 물론 오륜 행실 다 중국 사람이 위주로 한국 사람은 한두 명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고시조에 등장하는 고사성어는 다 중국 것이고 한국 것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한국 고사성어를 사용하거나 한국 효자를 대상으로 지은 효시조가 있긴 한가 궁금합니다. 고시조의 효사상은 다 봉건윤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3년상이나 4세동고, 뭐 9세동고, 5세동고, 심지어는 뭐 9세동고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9대가 한 집에 산다는 거. 이런 걸 강조한 건데 지금의 핵가족 시대에 뭐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효를 진흥한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여막살이 하면서 3년상을 지켜라. 또 4세가 한 집안에 살면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라. 이렇게 할 수는 강조할 수는 없는 거겠죠. 현대 시조의 핵가족에 맞는 효사상으로는 어떤 것이 적합한 시조인지 혹시 분류 추출이 가능할까요? 하고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 이 유교회나 불교나 불교에서도 효자가 극락에 간다. 효자가 아니면 극락을 못 간다라고 했고 도교에 있어서도 천하의 무불효조 신선이라 천하의 불효한 신선은 없다 해서 효를 강조한 정명충효다는 도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불도 3교에 있어서도 다 효사상을 강조했고 또 제가 일도 기념사 앞에 이사장으로 있는데 일도 정혜천 선생도 동국 18연이고 동방 5연이지만 문묘에 모셔져 있는데 문묘에 모셔진 18연 중에 효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효자가 문묘에 모셔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국 18연의 효사상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첨부한 것이고 아까 세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신홍생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김윤승 박사님은 경쾌하십니다. 군 누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심심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시조의 불교의 효사상이 반영된 것이 있겠느냐? 한국 고사성어를 사용하거나 한국 효자를 대상으로 지은 효시조가 있긴 하느냐? 현대시대의 핵가족에 맞는 효사상으로는 어떤 것이 적합한 시조인지 분류 추출이 가능하냐? 요 세 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저 김윤승 박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신웅승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시조의 불교 효사상이 반영된 것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아, 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좋은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하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 고사 성어를 사용하여 지은 효시조가 있는지요? 그랬거든요. 대부분이 전부 다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중국 고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지은 시조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이것도 제가 한국 고사 성어를 전혀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하려면은 한국의 고사 성어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고시조에서 인용하거나 그 뜻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고사 성어를 잘 몰라서 엊그제서 제가 이걸 좀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급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군요. 뭐 마의태자, 효녀지원, 이심전심, 뭐 신토부리, 홍익인간, 해동공자, 두문분출, 함흥차사, 이판사판, 뭐 자린고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시조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주제를 갖고 쓴 것들은 현대 시조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한테 주어진 것은 범위가 고시조이기 때문에 고시조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한 거라서 현대 시조는 제가 좀 생각 밖이라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후학들의 논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셔서 고맙고요.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또 하나는. 말씀하세요. 네, 한국 효자를 대상으로 지은 효시조가 있느냐가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한국 효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은 효시조거든요. 이것은 삼강행실 효자도나 오른행실도 등에서는 효를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한 효자들이 이야기와 함께 그림으로 설명한 것은 있는데 이것도 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지 못한 것만 저한테 잔뜩 숙제만 이렇게 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요. 뭐냐면 현대 핵가죽에 맞는 효사상으로 적합한 시조로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 추출 가능하고 이것도 제가 사실 못했거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그래도 분류해본 효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면 아마 좀 있을 것이라 전 생각이 듭니다. 효는 어쩌면 사람이 본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변함이 없을까 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효지능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런 선정을 해서 계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한학자이신 김윤순 선생님께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하신 김윤순 박사님보다 질의를 하신 김윤순 박사님보다 답변하신 신웅순 박사님의 양심적인 그러한 인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고시조에 나타난 불교 효사상은 아마도 고려대학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시조 대사전을 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조인들에게 과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현대 시조의 핵가족에 맞는 효사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대 시조의 그 효사상에 대한 정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효사상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놓고 차후에 여기에 적합한 시조를 분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주 김윤승 박사님께서 원래 학식이 깊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질문을 하셨어요.